도아님, 도월궁에 궁인이 옵니다. 네, 안에 있어요. 저하께서 뭐라 하십니까? 도아님, 세자저하의 전언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알겠어요. 오늘도 저하를 만나지 못하였네. 바쁘셔도 이렇게까지 바쁘시진 않았는데. 오늘로 저하를 보지 못한 지 2주일. 연인이 되기로 약속한 날부터 나는 저하를 만날 수 없었다. 아무리 바빠도 이틀에 한 번씩은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 들어 일이 더욱 많아지셨는지 소월궁에 찾아가도 소월궁의 궁인들은 늘 자리에 없으시다 라는 답을 내게 줄 뿐이었다. 편지를 보내면 저하는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온다. 분명 연모하는 분과 마음을 통하고 가까이서 지내면 숲에서 지낼 때처럼 외롭지 않고 늘 행복할 것 같았는데 어쩐지 숲에서 혼자 지낼 때보다 외로워진 느낌이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하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무슨 일이 생기셔서 내가 걱정할까봐 만나자 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잖아. 하시는 하굴궁이군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월나라의 궁은 아무나 방문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저 역시도 궁에 방문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리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도안은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어느샌가부터 내 마음에 자리잡고 도화를 향했던 영모의 감정까지 덮어버린 자격지심은 나를 다른 길로 걸어가게 했다. 도화에게 전했던 영모의 감정을 배반하고 힘을 위해 다른 여인과 약혼하겠다 말하게 하였고 나만을 기다리고 있을 도화를 찾아가지 말라 말하였다. 아, 미안하군. 내가 잠시 넋을 놓고 있었구나. 소녀에게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하께선 월나라의 후계자시니 충분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와두신 것일 텐데 저하를 배려하지 못하고 혼자 들떠 말한 게 부끄럽습니다. 아니다. 손님을 모셔놓고 이리 한눈을 팔아선 안 됐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그냥 저와 함께 하굴궁에 오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늘 저하께서 학문을 깨우치는 곳인 이곳이 궁금했거든요. 이곳이? 세자 저하께서 총명하시어 학문을 빨리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은 궁 안에서도 밖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을 앓고 계신 와중에도 학문을 완전히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하께선 정말 좋은 군주가 되실 거예요. 좋은 군주라. 처음이었다. 도아의 칭찬을 가져다 붙이지 않고 오로지 내 능력만을 인정해주는 이는 처음이었다. 병이 나은 이후부터 좋은 후계자가 왕이 되기 위해 밤낮 없이 뼈를 갈아 노력했지만 그 결과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늘 도와였다. 내 병을 고쳤기에
내 목숨을 구했기에. 그래서 내 능력만을 인정받는 순간은 놀랍게도 도아에게 생긴 자격지심에 반발하듯 선택한 이 여인이 처음 말해주었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애쓰시는 저하와 곧 혼례를 치르게 되어 기쁩니다. 소녀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음을 모두가 알 수 있게 소녀는 꼭 좋은 세자비 그리고 왕비가 될게요. 잘게 떨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말에 꾹꾹 담아 말하는 화연의 모습은 따뜻한 들판 위에서 발긋한 얼굴로 꽃에 연모하는 감정을 담아 고백하던 도화를 떠올리게 하였다. 그래, 기대하마. 오늘도 저하께선 안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사옵니다. 저하께서 오시는 대로 도아님이 찾아왔었다고 전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저하를 뵈러 왔나? 네, 요즘 바쁘셔서 만나 뵙기가 너무 힘드네요. 청명님께서는 저하의 호위 무사시잖아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계세요? 너는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구나. 무엇을요? 저하를 뵙고 싶으냐? 당연하죠. 뵙고 싶습니다. 꼭 뵈어야겠느냐? 연인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저하를 만나 뵙지 못하였습니다. 연모하는 분을 뵙고 싶은 건 당연한 게 아닙니까? 분명 저하께서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지금 저하가 계신 곳을 내게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 내가 찾아가게 된다면 마음을 크게 다쳐오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으냐? 청명님? 나는 내가 다치길 원하지 않는다. 언제라도 좋으니 나에게 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저하께선 지금 하궐궁에 계신다. 저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다면 다행이구나. 벌써 시간이 꽤 늦었구나. 돌아가자. 혼례 준비 때문에 연월궁에 머물고 있지? 예. 갑작스럽게 혼례 일시가 정해지는 바람에 어제부터 궁에 머물게 되었어요. 궁 안에 모든 분들이 신경 써주셔서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좋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로구나. 원하는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해다오. 그렇다면 저하 곧 소녀는 저하의 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하께서 괜찮으시다면 소녀를 한번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 들어가 있겠느냐? 예? 잠깐이면 된다.
알겠습니다. 토하야. 저아, 뵙고 싶었어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래. 방금 저와 함께 있던 여자분은 누구였어요? 참으로 어여쁜 분이었어요. 왜 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저아? 저기 하골궁 안으로 들여보낸 여자분이 누군지 왜 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저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를 연모한다 하셨잖아요. 네가 본 그 여인은 나의 비가 될 여인이다. 비라면 저아의 반려가 될 여인이라는 뜻인가요? 그래. 그럴 리 없어요. 저하께선 저를 연모한다 하셨잖아요. 저하께서 연모는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자식을 나누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그랬었지. 그렇다면 저아의 반려는 제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나는 곧 저 여인과 혼례를 치른다. 저 여인은 나의 반려가, 나는 저 여인의 반려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겠지. 거짓말... 거짓말이지요? 사실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들 너는 구미호,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네 덕분에 내 목숨을 구한 것은 맞다.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딱 거기까지야. 애초에 인간이 아닌 내가 내 옆에 있을 수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슬슬 지겨워지던 참이었다. 내가 노력해 얻은 모든 것들이 내 차지가 되던 것도. 그리고 너 역시도 말이다. 나는 짐승이 아닌 내 지위에 걸맞은 반려가 필요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 그럼 이만 난 가보도록 하겠다. 사랑, 행복, 따뜻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 같은 감정들은 저와 덕분에 알게 되었었다. 하지만 지금 저아가 내게 보여줬던 봄날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내 마음엔 지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아파서 보지 못한다 해도 좋았고,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해도 좋았다. 저아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다. 저아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 같은 구슬을 꺼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내주었던 그 끝이 이런 배신이라면, 저하께서 그러시다면 돌려받겠습니다. 결국엔 날 버릴 거였으면서 왜 그렇게 잘해주셨습니까? 왜 저를 그리도 이뻐하셨어요? 저하께서 좀 늦으시네.
얼른 어이있게 보이도록 하여라. 저하의 생명이 위독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하께선 저 여인과 이야기를 할 때 쓰러지셨다. 분명 아무 이상 없으셨는데, 분명 저 여인이 저하로부터 무언가를 가져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이후로 이렇게 된 게야. 도화님이 말입니까? 그래, 틀림없다. 감히 세자 조화를 해한 도화를 당장 투옥하도록 하여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